자, 적폐 청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이라는 분이 한 말씀 한 들어보시죠. 노무현 정부 시절 이런 언론 장악에 대해서도 청산해야 됩니까? 아니, 네. 그게 언론 장악을 위한 명단이라고. 장악을 위한 명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언론의 분류 관리한 블랙리스트입니다. 적절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학자들 양심을 속이고 계시군요. 그래서 위원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학자들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지금 현재 전 정권의 이 정권이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블랙리스트 이렇게 처벌하는 것과 똑같이 수사 의뢰하고 고발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정권의 청산 작업이 내로남불 청산이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되는 청산이 될 것입니다. 자, 위원장이란 분한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언론 노조 MBC 본부측 인사들 만난 적 있습니까? 저에 대한 서툴이 저를 지칭하는 것 같지 않아서 답변 안 합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호성 씨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호성 교수님이라고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이호성 교수님. 네. 그 8월 4일 언론 노조 MBC 본부측 만난 적 있습니까? MBC 본부측 인사들,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으시냐고. 저희가 언론노조 전체를 MBC 본부측이 아닙니다. 언론노조 전체 대표들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저희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언론노조는 만났습니다.